자, 그 다음에 그 128페이지 복대리 하고 그죠? 복대리 끝나고 나면 무슨 대리? 목건대리 하면 대리는 끝난다 그죠? 무슨 대리? 복대리 그죠? 자, 그럼 복대리 한번 보는데 그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대리인 있는데 그죠? 요 대리는 항상 삼각형 안에서 해결하는데 그죠?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효과. 이렇게 하죠. 응? 응.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럼 대리인이 누구 대신에? 본인 대신에 상대방과 대리행위 한다. 그지?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대리라고 하면 무슨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 대리. 그지? 무슨 대리? 임의. 그지? 임의. 법정 임의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임의. 그지? 그래서 여러분 뭐 저번에 누가 막 인터넷에 올렸. 그래서 대리는 사적 자치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그래서 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대리에는 강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대리와 조금이라도 관계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지? 임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럼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는데,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했어. 누가? 누가? 대리인이. 다시 또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 복대리. 그럼 결국 상대방은 누구하고 합니까? 복대리인하고.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럼 다시 대리인이 자기가 상대방하고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하지 않고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걸 무슨 대리? 복대리인데, 요 누가 선임하냐면은, 누가 선임하냐면은 반드시가 핵심 단어입니다. 무슨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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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선이냐면 대리인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게 복대리인이다. 예? 그래서 복대리인은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 쓰잖아요.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자, 그럼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이 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지. 본인이 선임해서는 복대리인 될 수 없고 대리인이 몇 명? 두 명 이렇게 되니. 누가 선임하면? 본인이 선임하면 누구? 대리인이지. 본인이 선임해서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복대리는 무슨 시? 빨리.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그게 중요하다. 무슨 시? 반드시가 핵심이다. 그 반드시 잊어버리면 이제 개판되는 게.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빨리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다시 해.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이 선임하지만 그럼 대리인이 선임한다. 본인이 선임하면은 대리인이 몇 명? 두 명. 본인이 선임하면은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선임해서는 절대로 복대리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누가 선임? 빨리.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인은 상대방으로 할 때 누가 이름으로 하냐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합니다. 그랬죠. 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 선임 하면 누가 선임?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거예요. 누가 선임했지만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과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빨리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한다. 예?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OX, X. 그치? 다 끝났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럼 또
그럼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스님? 대리인. 누가 스님?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스님했기 때문에 복대리인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대리인이 진다. 스님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예? 누구의 이름으로 스님? 빨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무슨 시? 반드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대리인이 스님했기 때문에 스님 감독상의 책임은 누가 지냐면 누가? 대리인이 진다. 하지만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과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속. 이렇게. 그러면 또 아까 대리인이 복대리인 스님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리권 소멸? 요 대리권 소멸 아까 대라. 전부 다 대라. 임의는 철회, 법정은 삭제 폐지 박탈 하고 공통 4개.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하면은 요 대리권 관계가 소멸하면 요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하고? 소멸. 요거는 대리인 사망 용이 떨어지니까 복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뭐한다? 소멸. 이렇게. 그 다음 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책임진다? 빨리. 누구에 대해서 책임진다? 복대리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요 어쨌든 막 갑을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그림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예? 다시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선임 누가 선임? 무슨 시에? 꼭 그 반드시 집어넣어라 머릿속에.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선임 감독상의 책임 누가 진다? 대리인.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그치?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선임하는 행위를 요거 복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복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그래서 요 반드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자면 선임, 대리인이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하면 OX? X. 여러분 대리인이 행위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하지 않고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그러고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빨리.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슨 권? 복임권. 시험은 요거 포인트. 무슨 권? 복임권. 그럼 저 대리인에는 몇 개 있다? 빨리. 두 개. 무슨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는 선임 못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적으로 원칙적으로 무슨 권이 없다? 복임권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임의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임의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근데 예외에 본인의 동의. 본인의 동의, 뭐 동의 승낙 같은 말이다. 본인의 동의 또는 뭐,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항상 법은 원칙과 예외. 자,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외 복대리는 선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됐습니까?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뭐하에? 자기 책임하에. 어?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핵심 단어 찾아라. 자기 책임하에 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대신에 누가 책임진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진다. 예. 있잖아요. 누구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책임진다 했잖아요. 자, 만약 복대리인 선임했다. 누가 책임진다? 효과가 기소하는 거하고 책임지는 거하고 또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막 이렇게 순서 안 하고 이러면은 개판된다. 조금 법과목은 조금만 뒤틀렸다. 무슨 판된다? 개판됩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선임합니까? 빨리. 대리인. 선임했다. 책임 누가 진다? 대리인. 책임진다. 자기 책임하에 누가 책임진다? 빨리. 대리인.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조건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다시 뭐 무조건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다시 뭐 무조건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 누가 진다? 빨리. 대리인. 그걸 자기 책임하에.
그러면 만약에 자기 책임하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됐습니까? 요거는 무슨지? 언제든지 어? 임의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대신에 요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는 됐습니까? 선임했을 때는 만약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이 잘못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그걸 무과실 책임진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책임? 무과실 무과실 책임진다는 것은 잘못이 없어도 뭐 진다? 책임진다 무조건 책임진다 이걸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다시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했을 때는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복임권 행사하면 뭐?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되겠습니까? 근데 단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복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선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이고 근데 단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무슨 책임지냐면 과실 책임진대 잘못이 있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다시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복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대리는 그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책임지고?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그래서 법정대리는 항상 법정대리인이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항상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 X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아무 사유가 없는데도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그걸 임의로 자기 책임하에 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이렇게 하네. 다 끝나붙다 이게 복대리다 그럼 복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보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OX X 그럼 요 복대리인의 성질은 이미 대리인적 성격이 되게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그러면 뭐 법정 대리인에서 선임이 되었든 이미 대리인은 예외에서 선임이 되었든 요 성질은 무슨 대리인의 성질을 가지냐면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됐습니까? 그래서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 하에 다시 뭐 복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미 대리인의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누구의 동의? 빨리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대리인도 다시 뭐 폭폭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끝났다 요거 그러니까 대리는 요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제 뭐 다 풀릴 수 있다 이게 요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시 빨리 반드시 그제 항상 누가 선임 빨리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지? 그러면 자, 또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걸 복임행위라 하는데 됐습니까? 복임행위 복임권 됐습니까? 근데 법정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뭐? 과실 이미 대리인은 무조건 과실이다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게 뭐? 하여튼 이미 대리인은 무조건 무슨 실? 과실 이렇게 그런 거 시스템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묵건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묵건대리, 그지? 묵건대리. 묵건대리인데, 묵건대리는, 묵건대리는 두 개로 나온다. 협의의 묵건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눕니다. 협의의 묵건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지? 협의의 묵건대리는, 이게 이제 협의, 여러분 항상 어디든지 나오면은 협의가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고, 이건 이제 넓은 의미의 묶은대리고, 그렇대. 표현대리. 되겠습니까? 예, 협의의 묶은대리인데, 협의의 묶은대리도 두 개로 나옵니다. 계약의 협의의 묶은대리와 단독행위의 협의의 묶은대리.
근데 요 계약의 협의에 묶은 대리를 그냥 묶은 대리 나오면 계약의 협의에 묶은 대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냐? 계약. 자, 그럼 좋다. 여러분 그죠? 묶은 대리라는 것은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아까 저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아까 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 대리권이 있으려면 임의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해야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근데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누가? 대리인이 누굴 사칭해서?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그게 협의 묶은 대리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행위가 조금 있다? 무조건 모진다? 책임진다. 본인의 행위 뭐도 없다? 조금도 없다? 모지지 않는다? 책임.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는데 조금도 없는데 누가 대리니 누굴 사칭해서 본인 사칭해서 한 걸 무슨 대리란 말 쓴다? 묶은 대리. 효과 무효. 항상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 본인.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 하노? 무효. 왜? 조금도 없으니까 해야지. 뭐도 조금. 자, 다시 본인의 행위가 있다. 누가 책임지고? 본인.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걸 무슨 대리라 한다? 빨리. 묶은 대리. 효과. 효과 무효.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 그렇지. 그지? 그걸 이제 협의의 묶은. 자, 그럼 좋다. 협의의 묶은 대리 한번 보면. 첫째, 효과. 뭐, 무효. 본인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뭐? 무효. 본인에게 효과가 뭐 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다. 예? 무효. 근데 본인 책임 안 지려면 어찌하면 되노?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 시키려면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면 되노? 가만히 있든지 뭐 추인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추인하면은 책임진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무효고 본인의 뭐가 있으면 빨리 추인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총칙은 전부 다 시스템. 시스템만 잘 파가면은 총칙되고 근데 내용을 그냥 뭐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 중학교 다니던 형태로 막 그냥 법과목을 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다. 외우면 개판된다. 여러분 제가 시험 치면은 제일 쉬운 게 뭐가 제일 쉽냐면은 공법이 제일 쉽다. 무슨 법이? 와. 정직한 과목이 공법은 공법 책 그대로 나오거든. 법 조문 그대로 나온다 이게. 단지 이제 여러분이 무슨 템을 이해 못 하니까 시스템 모호하고 외우려고 달라드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공법은 막 40점, 50점 이래 맞거든. 시스템을 빨리 파괴해야 돼, 그 공법은. 공법은 시스템 파악하면 끝났는데 시스템 파악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 달라들면 끝장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거의 90%는요. 그 중에 시스템 파악하는 사람이 있거든. 공법 항상 80점, 90점 맞는 사람이 있거든. 그거 뭐냐면 그 사람은 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파악하는 거야. 제일 정직한 과목이란 법 전공인 사람이 공부해보면 제일 쉬운 게 공법이다. 근데 민법은 국어가 돼야 된다, 국어. 법 과목은 국어가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이거다 이러면은 그냥 개판되는 거지. 국어. 국어가 되고 국어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묶은 대리는 본인은 뭐 책임지지 않는다. 무효.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요 대리인이, 묶은 대리인이 사칭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지냐면 본인. 그래서 뭐 해서, 추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여러분, 이 묶은 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하고 다르다.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는데, 요 묶은 대리 무효는 누가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이 하면은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그럼 본인 책임 안 잘라면 뭐다 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는데 빨리 추인 하는데 그럼 추인하는데 추인하면은 앞에 대리인이 사칭인가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근데 본인이 내가 지금 한 거는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하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비소급적 추인 일부 변경 조건 지금 몇 개 넣어? 네 개 다시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K, OK 동의하면은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더라도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난 문제풀이 할 때 한다. 원칙적으로 추인이 있으면 몽땅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책임 뭐 화끈하게 책임지든지 책임 안 지는 둘 중에 하나다. 법감은 원칙은 근데 나는 뭐 일부만 책임지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 추인했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아까 내게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무슨 방이 동의해야 상대방이 동의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가면 된다 무권대리에서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요 대리인이 했다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했다 말이야. 본인의 뭐 없이 수권 행위도 없이 법률을 했을 때 자, 나중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됐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 이 처음에 할 때 이거는 권한이 있는 줄 믿고 해서 했겠습니까? 없다고 믿고 해서 했겠습니까? 있다고 믿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관심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 때 하고 나서 보니까 유권 무권 권한이 없더라.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했을 때 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정상적인 대리인으로 알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유권 무권 했을 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노? 약속 지켜라. 너 본인 취임 받아오든지 안 그럼 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 나하고 약속인 건 뭐 해라? 지켜라. 첫째 무슨 청구? 이행의 청구. 됐습니까? 이행 청구 하든지 이행 청구 이걸 최고적 성격이 최고하면 저번에 의체거 됐습니까?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하든지, 만약에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약속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하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권한 없는 사람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바보 되는 거지, 뭐. 어? 권한 붙들고 있어, 권한 없는 사람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뭐 된다? 바보. 하면, 야. 지금까지 했던 거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이제 그런 거 내고 있는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 세 번째 상대방이 됐습니까?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어? 상대방이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거 이럴 때는 상대방은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일 때도 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할 때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뭐 한 사람이 있다 사칭한 사람이 있다 너가 뭐 할 건지 추인할 건지 책임질 건지 책임지는 걸 뭐라노 추인 책임지지 않는다 뭐 거절할 건지 뭐 해라 확답해라 라고 무슨 권 행사? 최고 권 행사. 누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무슨 권 행사? 최고 권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최고 권 하면 확답 독촉인데 미확정적 상태에서 최고 권 행사. 예?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노? 빨리. 추인 또는 뭐 거절 책임지겠다 뭐 추인. 책임지지 않겠다 뭐 거절 그러면 아직까지 본인이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추인했다 물어볼 필요 없고 거절했다 물어볼 필요 없고 또 상대방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노 빨리 철회해버렸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럼 몇 개가 없어요 빨리 세 개가 아직 없어야
그 미확정적 상태에서 채권 행사,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도 없고, 본인의 뭐도 없고, 본인의 뭐도 없고, 취인도 없고, 본인 취인 또는 거절 전, 상대방은 뭐 전, 빨리, 철회 전, 상대방이 뭐 전, 철회 전, 세계 전이라 해야 된다, 예? 됐습니까? 전에 뭐, 어? 채권 행사할 수 있다. 취인 여부에 대한 무슨 건? 채권. 아직까지 본인의 뭐도 없고 빨리 취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철회하지 않았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 빨리 누구한테?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무슨 권 행사? 채권 행사 했더니 본인이 친절하게 본인의 무슨 답? 확답. 저번주에 했잖아요.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무슨지? 발신주의. 그치? 요 묵건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요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지? 그럼 본인의 확답, 아까 본인은 뭐 한다든가, 취인한다든가, 거절한다든가, 이런 본인의 확답은 무슨 주의다? 빨리 발신주의. 그럼 본인이 요 친절하게 요렇게 무슨 답을 해주면, 확답을 해주면 좋은데, 본인은 확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본인은 최고받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멋지지 않겠다. 그렇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요 본인의 확답이 없다. 본인의 무슨 답이 없다? 확답이 없다.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요거 잘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시스템이다. 이거 뭐 여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상대방이 누구한테 본인에게 야 너 취인할 건 거절하면 확답해라 했더니 본인이 친절하게 확답 무슨 주의 빨리 발신주의 확답이 없다 가만히 있는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 취인을 뭐 거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네 번째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저 상대방이 뭐 하기 전에 철회하기 전에 요거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뭐 상대방이 뭐 전에 철회 전에 뭐 전에 철회 전에 철회 전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 한다 취인한다든가 취인권 행사 하든지 뭐 책임지지 않겠다 뭐 거절권 행사 이렇게 취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뭐 전에 철회 전에 이미 철회해버리면 본인이 뭐 취인이고 거절이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본인이 요 묵건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됐습니까? 역시 요것도 뭐 전에 뭐 전에 상대방이 뭐 전에 철회 전에 그지? 요 상대방의 뭐 전에 철회 전에 철회 전에 됐습니까? 요것도 무슨 건 행사? 취인 건 행사 내가 뭐지겠다? 책임지겠다. 그 다음 뭐 하겠다? 거절권 행사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야, 너가 나를 사칭해가지고 내 굉장히 신용 떨어졌다. 누가 천일생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막 돌아다니고서 나쁜 짓 하고 있다? 나중에 잡았을 때 제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지. 본인이 거절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자, 근데 이제 요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럼 자,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요 삼각형 거지. 자, 하는데,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추인권과 무슨 건, 거절권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고 빨리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근데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다.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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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가 발생한다. 예? 그럼 본인이 누구한테 했다? 대리인에게 취인했습니다. 취인하면 정상으로 되잖아요. 그지? 정상으로 되면은 상대방 뭐 할 수 없다? 철회 못 하잖아요. 자, 근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취인했는데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다시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취인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누구한테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 본인이 대리인에게 취인했습니다.
아니 뭐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다시 죄인권과 거절권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뭐 협의의 문건들이 계약 예? 요게 이제 계약의 협의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은 요런 133, 134, 135, 136, 뭐 137 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39페이지 단독 행위 문건들이 지금 무슨 행위? 단독 행위. 요 뭐 시험 문제 잘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행위? 단독 행위 문건들인데 요걸 뭐 협의의 문건들이? 계약의 협의의 문건들이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냐? 계약의 협의.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대리에서는 무조건 삼각형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 삼각형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삼각형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막 하면은 이제 개판된다. 이게 무슨 경? 삼각형. 그지? 그거 기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단독형의 문건들인데 어쨌든 문건 여기 지금 계약의 문건들이든 단독의 문건들이든 어쨌든 요 표현들이든 무슨 대리? 문건들이잖아요. 그러면 효과 무효 효과는 뭐 원칙 문건들이 하면 뭐 무효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 근데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주인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좋다 단독의 문건들인데 단독행위 문건들이는 첫째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문건들이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것도 한번 대봐라 유언유정 그지 무슨 정 유언유정 여러분 유언유정은 누가 해야 되노 본인이 직접 해야지 내가 그 사람 대신 유언한다 그 사람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게 됐습니까 예. 그래 이걸 뭐냐면 요런 가족행위는 항상 본인이 무슨 점 해야 된다 직접 이걸 일신 전속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이 때문에 요 상대방 없는 단독의 협의 묶은대는 아예 금방 뭐랬노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항상 누가 직접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그럼 설사 본인이 시켰다 하더라도 대리 자체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본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본인 대신 유언한다 했다면 무슨 무효고 빨리 절대 무효고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본인 추인도 어떻게 하다 본인 추인도 어떻게 하다 불가 여러분 본인 추인도 불가하다는 말은 만약에 추인할 수 있으면 대리를 허용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요거는 아예 본인 추인도 불가하다는 말은 아예 금방 뭐래 너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그 항상 그걸 뭐라고 그래 너 빨리 항상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뭐 일신 전속적 권리다 그래서 이건 본인 추인도 불가하다는 말은 아예 대리를 뭐 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요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문건들인데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문건들이는 어쨌든 문건들이 하면 뭐부터 시작한다 빨리 무효 무슨요 무효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본인 주인 가능한 경우 있다. 여러분 본인 추인 가능하다는 말은 대리로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지. 본인 그럼 무효인데 본인 추인 가능하다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면 뭐로 될 수 있다? 빨리 유효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뭐로 될 수 있다?
유효. 그지? 자, 그럼 첫째, 요 능동 대리와. 능동 대리는, 자, 그럼 좋다.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예를 들느냐 하면은, 아까 취소, 취소. 무슨 소? 취소. 무슨 소? 취소.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그럼 누구만 취소해야 됩니까, 빨리? 본인. 그지?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 대표적으로 동체, 상추, 해해, 취철. 취소를 가지고 예를 들자. 그러면,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누구만 취소해야 됩니까, 빨리? 본인. 근데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근데 수권행위도 없이 취소한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 대리인이. 누가 사기했다 빨리? 상대방이. 하면 누구만 취소해야지? 본인.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 그럼 수권행위도 없이 자기가 대리인이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한다? 취소한다. 그럼 취소하는데 유권 무권 빨리. 취소. 대리인이 취소했습니다. 유권 무권. 무권이지. 취소한다 하니까 무슨 방이? 좋다. 너가 취소하는 거 인정할게 해도 취소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시 본인이 뭐 해야? 추인해야. 취소는 누가 해야지 빨리? 본인. 그럼 수권행위도 없이 대리인이 취소합니다. 그걸 무권대리인, 대리인을 무권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취소하는 행위를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누가?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무권대리 행위를 상대방이 뭐하거나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본인. 그래서 2단계 구조다. 능동은 일단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이 동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자, 다시 대리인이 내가 취소한다 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인정하겠다 하더라도 추인 후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시 본인이 뭐 해야? 추인. 그래서 2단계 구조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능동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의 무권대리와 무권대리와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다. 예? 어떻게 하게 취급? 동일하게 취급 한다는 말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표현한다.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이 추인하면은 그대로 본인 모지고 책임지고 추인 안 하면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동. 수동은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주는 건데 상대방한테 대리인한테 주는데 됐습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한테 대리인에게 주는 걸 무슨 대리? 수동. 자,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본인이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다. 그러니까 옆집에 보니까 아줌마가 있습니다. 무슨 마? 아줌마. 무슨 마? 아줌마. 그게 상대방이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다. 옆집에 보니까 아줌마가 있다. 아줌마. 내가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본인 문 잠궈놓고 없으니까 아줌마가 받아갖고 주세요 하니까 무슨 마가? 아줌마가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받는다는 말은 본인 시키지도 않았다는 말은 무슨 권이 없다 빨리? 대리권이 없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은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은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받아갑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하니까 아줌마가, 아줌마는 유권 무권 빨리 무권.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 수동 대리는 거꾸로 상대방의 주는 행위를,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자, 여기 중요하죠. 여기서는 아까 능동인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 여기는 상대방이 주는 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동의한 경우 그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그럼 본인이 돌아와서 아줌마 잘 받아놨네요 하면 그대로 뭐 유효, 아줌마 저는 모르겠어요 하면 뭐 무효.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약의 무권대리. 그럼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렸네? 빨리 본인.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표현해. 그럼 간단하죠, 이거. 기억해야 되잖아, 그지? 능동은 무권대리, 능동. 무권대리는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 수동은 상대방이 주는 행위를 누가 동의? 무권대리니 동의하면은 그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요렇게 해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끝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두 개,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의 무권대리인데, 단독의 무권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뭐 절대 무효고 뭐도 없다, 추인도 없다.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원칙 무효지만 추인하려면은 본인이 추인하려면은 무슨 능동은 누가 동의하고 빨리 무권대리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수동은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능동은 누가 동의? 상대방. 수동 무권 능동 상대방 수동 무권대리인이 동의하면은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대리? 표현 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표현 대리로 넘어가는데,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지? 여러분, 자, 그럼 좋다. 이런 무권대리 하면은, 이런 협의의 무권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지?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의 무권대리. 요렇게. 맞습니까? 예. 그거. 자, 표현대리도 유권 무권 빨리. 무권, 효과, 무효. 무효에서 출발하는 원칙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 자, 근데 요 표현대리를 한자로 하면 끝표, 볼견, 대리, 때. 요거는 볼견, 나타날 현, 이런 걸 전주문자라 하잖아요.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지금은 표현대리라고 읽었지만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법과대학 다녔던 아저씨들은 선생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표견대리라고 배워서 해도 관계없다. 무슨 견? 표견. 뭐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는데 이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 하면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뭐 신뢰를 보하는 제도다.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치? 자, 그럼 좋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이 대리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 빨리.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무권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처럼 나타나고 됐습니까? 그래서 표현 대리는 특징이 요건 뭐 표상이 있다. 뭐가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표상이 있다.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 누구 입장에서 빨리? 상대방 하고. 자, 그럼 좋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빨리 무권.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무권. 그러나 누구 입장에서는 상대방 요 대리인이 권한인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고 나타난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본인. 그래서 표현 대리는 무슨 방이? 본인에게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효과 계속한다. 원칙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 그럼 본인 책임 안 질, 안, 본인에게 효과 기속 안 하려면 본인도 뭐 하고 있고, 가만히 있고, 무슨 방도? 상대방도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 근데 누가? 상대방이 누구? 무슨 대리야? 표현 대리야? 무슨 대리야? 표현 대리야? 뭐죠? 책임져 해야 누가 책임진다? 본인. 무슨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묶은 대리. 누가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대리를 주장하면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은 표현 대리를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무슨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뭐 해야? 주장해야 책임지고, 상대방이 뭐 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원칙이 유효무효, 무효. 그치. 누구를 위한 제도? 상대. 다시 합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인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고, 나타나는 데는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 빨리 무권. 이지만 누가?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뭐죠? 책임져 하면 누가?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치? 무슨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무권. 자, 그래서 요 표현 대리는 몇 개 있냐면은, 표현 대리는 몇 개 있냐면은 세 개.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129조 표현 대리. 요렇게 세 개 있다. 몇 조? 125조, 126조. 그러면 자, 125조는 이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126조는 월권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후의 표현 대리. 이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